오버리튼 이퀘이션을 정의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잠깐 리뷰를 합시다.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이버그리튼 이퀘이션으로부터 우리가 이 스무스 포 매니폴드가 하나 주어져 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사이버그리튼 인베리언트를 정의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인베리언트를 정의하고 났더니는 그 결과 우리가 포 매니폴드에 어떤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이 파이버 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자, X가 Closed Oriented Smooth 4 Manifold 했을 때, 이 사이버그리튼 이퀘이션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정했냐면은, 다음과 같은 이 스무스 포 매니폴드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이, 뭐야, 이 캐릭터리스틱 라인 번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했었냐면은, 이것의 퍼스트 정 클래스가 이 세컨드 스플리트니 클래스의 인테그럴 리프팅이었을 때, 그리고 이런 각각의 이 캐릭터리스틱 라인 번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다고 그러냐면은, 엑스에서의 스핀 C 스트럭처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스핀 C 스트럭처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랭크 2 컴플렉스 스피너 번들. 스피너 번들 플러스 마이너스로서 이게 어떤 것을 만족하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런 조건을 만족함 이런 캐릭터스 라인 번들을 선택을 하면은, 다시 말해서 그것의 퍼스트 정 클래스가 세컨드 스플리트니 클래스 인테그럴 리프팅을 포함을 하면은, 아, 인테그럴 리프팅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것의 디터미넌트 라인 번들이 정확하게 원래 주어진 이 라인 번들하고 이게 아이소모픽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핀 C 스트럭처로부터 우리가 디락 오퍼레이터를 정의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이것은 뭐냐면은 이 라인 번들의 유니터리 커넥션 다 모아놓은 거. 이것은 이 섹션 다 모아놓은 거. 물론 여기에 우리가 이 적당한 서브랩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에 컴플리션을 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냥 제가 이 나이브하게 그냥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도메인이 이 유니터리 커넥션 LS의 유니터리 커넥션 다 모아놓은 거, 크로스 섹션 다 모아놓은 것에 대해서 이두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것을 사이버그리튼 이퀘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그룹이 액트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버그리튼 모듈라이 스페이스라는 것을 이 솔루션들 다 모아놓은 거. 해서 우리가 이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그룹으로 액트한 거 했더니는, 이것을 우리가 사이버그리튼 모듈라이 스페이스 우리가 스핀 C 스트럭처를 갖다가 저런 캐릭터리스틱 라인 번들하고 원톤 코레스폰던스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그냥 우리가 이것의 퍼스트 정 클래스 물론 여기에 약간의 앰비규이티가 있다고 그랬어요. 앰비규이티가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스핀 C 스트럭처라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은 원톤 코레스폰던스가 뭐라고 있냐면은, 이두 배의 H2XG 플러스 H1
이 G2 코에피션트인데 우리가 편의상 우리가 이쪽 지금 우리가 무시하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모듈라이 스페이스, 다시 말해서 이 사이버게튼 이퀘이션에 우리가 솔루션 스페이스를 갖다가 우리가 연구를 하고 싶고 그 이 솔루션 스페이스로부터 어떤 우리가 토폴로지컬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그냥 이 원래 있는 오리지널한 사이버게튼 이퀘이션으로부터 얻어지는 이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그렇게 좋은 성질을 갖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게 좀 나이스한 어떤 이런 성질들을 갖고 싶기를 바래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테크닉이 뭐냐면은 이 이퀘이션을 갖다가 퍼터브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모듈라이 스페이스에 대한 어떤 좋은 어떤 성질들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뭐 하냐면은 저 사이버게튼 이퀘이션을 갖다 퍼터브해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퍼터브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걸 퍼터브드 사이버게튼 이퀘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퀘이션은 그대로 놔두고 두 번째 이퀘이션에 이 지금 FA 플러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A라는 게 유니터리 커넥션이고 그것에 대응하는 커베처예요. 커베처에 플러스라는 것은 사실은 매트릭에 디펜드하는데 셀프 듀얼 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커넥션으로부터 얻어지는 커베처가 있을 거예요. 커베처라는 것은 지금 이 경우는 유니터리 커넥션의 U1 커넥션이니까 그것의 커베처가 뭐냐면은 U1의 리엘지브라가 뭐예요? 이게 IR이에요. 그죠? 그래서 커베처라는 것이 뭐냐면은 IR value도 two form이에요. 그래서 이 four manifold에서 two form은 우리가 스타 오퍼레이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매트릭에 따라서 셀프 듀얼 파트하고 엔타이 셀프 듀얼 파트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셀프 듀얼 파트, 물론 이 디컴포지션은 사실은 엄밀하게 쓰면은 이렇게 매트릭에 디펜드해요. 처음에 우리가 리마니안 매트릭 하나를 갖다가 픽스 시켜놓고 이야기해요. 이게. 네? 각각의 우리가 매트릭이 달라지면은 이 디컴포지션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셀프 듀얼 파트가 뭐냐면은 이 섹션에 이거 하면은 이것에서 우리가 트레이스 프리 파트인데 여기에 뭘로 우리가 퍼터브를 하냐면은 이거 이 셀프 듀얼 물론 이것도 매트릭에 디펜드해요. 그죠? 셀프 듀얼 투 폼 스페이스로 우리가 이 퍼터블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퍼터블을 하고 봤더니는 사실은 이 퍼터베이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얻을 수 있냐면은 이 지네릭한 이 셀프 듀얼 투 폼 그게 사실은 오픈된 서브셋 open dense for eta인데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은 여기 open dense subset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저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이것이 compact smooth manifold예요. 디멘전 이 디멘전을 갖는 그런 컴팩트 스무스 매니폴드가 되고 사실은 possibly singular point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솔루션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솔루션인 경우, 다시 말해서 섹션이 제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섹션이 제로인 경우 되냐면 이 경우는 아니지. 원래 오리지널 여기서 보면은 에이프사에 대해서 이게 솔루션이 이게 제로인 경우의 솔루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당연히 만족하죠. 두 번째 조건에서 이쪽 파트가 제로가 되니까는 FA 플러스가 제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A0가 솔루션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FA 플러스가 제로가 되는 경우예요. FA 플러스가 제로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의 커베처가 셀프 듀얼 파트가 제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는 FA가 엔타이 셀프 듀얼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 A를 갖다가 엔타이 셀프 듀얼 커넥션이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도널슨 시어리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SU2 커넥션에 대해서 엔타이 셀프 듀얼 커넥션들 다 모아놓은 그 모듈러 스페이스를 연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사이버거친 뉴큐에이션 경우에 있어서는 U1 커넥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U1 커넥션에 대한 엔타이 셀프 듀얼 커넥션은 이게 굉장히 이제 뭐예요? 이게 트리비얼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게 possible 있는 거예요. Possibly away from. 예. 그리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솔루션을 갖다가 reducible solu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reducible solution인 경우는 사실은 이 스페이스가 뭐예요? 싱귤러 포인트라는 뜻이에요. 왜 싱귤러 포인트냐 하면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그룹으로 우리가 코션트를 했을 때 이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그룹의 이것에 대한 이 스테빌라이저 그룹이 서브 그룹이 S1이에요. 이게 푸사이가 제로가 아니면은 그러면은 이게 스테빌라이저가 트리비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 빅 스페이스에 우리가 이 원래 있는 저 빅 스페이스에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코션트를 했을 때 스테빌라이저가 트리비얼이면은 그러면은 그것에 코션트 했을 때 오빗 주위에서 보면은 그건 스무스 할 거라고. 이게 기본적으로 원래 이 컨피어 스페이스가 이 좋으면은 그런데 스테빌라이저가 트리벨이 아니면은 싱귤러 포인트가 생겨요. 정확하게 이 경우가 싱귤러 포인트가 생기고 그때 스테빌라이저가 서브그룹이 S1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경우가 좀 문제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이 어쨌든 이게 퍼터블을 잘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실은 이 셀프 듀얼 투폼 스페이스에 있는 에타가 이 오픈 댄스 서브셋에 있는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컴팩트 스무스이고 이 디멘전을 갖는 그런데 만약에 B2 플러스가 들어갑시다. 첫째, B2 플러스 X가 파지티브이고, 우리가 편의상 이 캐릭터 라인 번들이 이것이 노 토전이라면은, 토전이 없는 경우라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냐면은, 지네릭 퍼터베이션. 우리가 이런 여기에 있는 여기에서 지금 이걸 스무스로 만드는 이런 오픈 댄스 서브셋에 들어있는 에타를 갖다가 우리 편의상 이런 걸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네릭 퍼터베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페이퍼를 읽거나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무슨 뭐 지네릭 파이브레이션 뭐 지네릭 뭐 포인트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상당히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예요. 근데 그 지네릭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 스페이스 안에 들어있는
오픈 댄스 서브셋에 들어있는 엘리먼트가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지네릭이라고 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X에 대해서 매트릭 다가 있어요. 전체 매트릭 스페이스, 전체 이 매트릭 다 모아놓은 거. 거기에 어떤 지네릭 매트릭에 대해서 뭐가, 어떤 프로퍼티가 성립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매트릭 전체 다 해서 이 안에 오픈 댄스 서브셋에 들어있는 매트릭에 대해서 성립할 때. 이게. 그 의미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다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지네릭 퍼터베이션이라고 이야기해요. 뭐 여러분들 보면 책 읽다 보면 이 지네릭이라는 이 용어가 여러분들 나올 텐데 그 의미예요. 그래서 지네릭 퍼터베이션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 이 여기에 이런 솔루션이 없어요. 리듀서블 솔루션이 없어요. 이게.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저런 이 possibly singular solution, singular point를 가질 수가 있는데 B2 플러스가 positive이면은 이게 우리가 그런 singular point를 갖다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무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 에타, 이 에타를 갖다 어떻게 선택했다는 문제인데 그래서 지네릭한 퍼터베이션에 대해서는 저게 정말로 컴팩트 스무스 매니폴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싱귤러 포인트가 없으니까 우리가 클로스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왜 이게 없는가? 사실 우리가 이쪽에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 이 저 뭐지 아규먼트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오리지널 사이버 같은 이퀘이션을 합시다. 이것이 지금 리듀서블 솔루션이라는 거.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A의 커베처의 셀프 듀얼 파트가 제로란 뜻이에요. 이게 제로란 뜻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것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 천 클래스 공부하면서 천 클래스를 갖다가 정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커넥션 하나를 잡아가지고 어떤 건 상관없어요. 그것의 커베처로 FA였죠. 그랬을 때 이 커베처에 관련된 어떤 이 뭐예요? 여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에 관련된 뭐 이게 뭐 시메트릭 뭐 어떤 폴리노미던 뭐가 되는 거 그걸 가지고 정의를 하죠. 근데 유언번들이었을 때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것의 코모모지 클래스가 퍼스트 천 클래스예요. 이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FA 플러스가 이게 0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이게 A가 엔타이 셀프 듀얼 커넥션이라는 뜻이고 엔타이 셀프 듀얼 커넥션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방금 여기 했듯이 이것의 퍼스트 천 클래스는 지금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나 지금 같은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하고 같은 거죠 이게 지금 예, 같은 거예요 지금 그죠? 이제 그런데 자 이것 봐봅시다. 원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엔타이 셀프들 셀프들 상관없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하면은 이것은 하모닉 투 폼 스페이스에 들어가요. 하모닉 투 폼 스페이스에 들어가고 이걸 우리가 지금 디컴포즈 하는 거예요. 셀프 듀얼 투 폼 파트하고 엔타이 셀프 듀얼 투 폼 파트 뭐죠? 셀프 듀얼 하모닉
투폼 스페이스하고 엔타이 셀프들 하모닉 투폼 스페이스로 디컴포즈했을 때 지금 이것이 이쪽 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제로니까 다 여기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H2XR이잖아요. 그죠? H2XR에 우리가 이걸 그려봅시다. 하나를 갖다 픽스 시켜요. H2XR에 픽스를 시켜놓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모닉 투폼 스페이스하고 우리가 그냥 드람 이 저 뭐죠? 드람 이 세컨 코모로지하고 이게 지금 이게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 디컴포즈 한다는 것은 매트릭에 디펜드예요. 어? 여기에 지금 하모닉 투폼 스페이스 했을 때 여러분 매트릭에서 왜 매트릭에 이게 디펜드 하냐면은 지금 스타 오퍼레이터가 여기에 인볼브가 되죠. 스타 오퍼레이터는 우리가 이 매트릭 G로 우리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매트릭 하나를 고정을 시켰어요. 고정을 시켰을 때 이 매트릭에 대해서 우리가 디컴포즈를 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기에 어떤 적당한 우리가 저걸 갖다가 디컴포즈를 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 이 디컴포지션은 매트릭이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2G 이렇게. 만약에 이 매트릭이 바뀌면은 이 지금 이 디컴포지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지금 C1L, C1L이라는 것은 뭐였냐면은 2πi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인티저 밸류도 세컨 코모로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인가 있다고 지금. 어디인가 이건 픽스가 돼 있어요. C1L이라는 거. 이건 픽스가 돼 있고 매트릭이 바뀌면은 지금 이 코디네이트가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지금 이렇게. 어?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셀프 듀얼이 된다는 것은 엔타이 셀프 듀얼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이것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엔타이 셀프 듀얼이니까는 지금 그것이 정확하게 이 매트릭에 대해서 엔타이 셀프 듀얼인 것은 이것이 지금 우리가 편의상 이걸 갖다가 G0라고 합시다. 이거 플러스 G0라고 해봐요.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그런데 B2 플러스가 파지티브이면은 우리가 매트릭을 갖다 바꿔봐요. 지네릭 우리가 이 퍼터베이션 앤드 지네릭 사실은 이 마찬가지인데 지네릭 매트릭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이 매트릭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매트릭을 갖다가 다 이게 변화시키면은 뭐예요? 그러면은 이 지금 H2- 이게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그러면 나이브하게 생각했을 때 이 C1L이라는 이 지금 이 레티스 포인트는 고정이 돼 있는 거라고 지금. 매트릭이 바뀌었을 때 이 라인이 이것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은 지네릭 매트릭에 대해서 이 점을 포함하지 않는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쪽에 프로젝션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의 모든 매트릭에 대해서 거의 저 이 점은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C1L이라는 것은 여기서 딱 고정, 인티저 밸류니까. 이것은 매트릭하고 상관없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매트릭을 선택할 때마다 과연 이 H2-가 이것을 포함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겠죠? 이게. 그래서 지네릭 매트릭에 대해서는 이걸 포함하지 않아요. 이걸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솔루션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리듀서블 솔루션이 될 조건이 뭐였냐면은 A가 그 매트릭에 대해서 엔타이 셀프 듀얼 커넥션이 돼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B2 플러스가 파지티브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듀서블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이 솔루션이 있을 조건이 뭐냐면은 정확하게 이게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엔타이 셀프 듀얼 커넥션이 돼야 하는데 엔타이 셀프 듀얼 커넥션이 될 조건이 극히 드물어요. 이게. 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B2 플러스가 파지티브이면은 그러면은
엔타이 셀프 듀얼 커넥션 때 뭐죠? 이 솔루션이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지금 저 아규먼트를 갖다가 정확하게 1이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1이. 그래서 이 퍼터브드 사이브 이튼 이퀘이션에서의 우리가 리듀서블 솔루션이 없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퍼터브드 사이브 이튼 이퀘이션에서 리듀서블 이게 솔루션이 되는 것은 저것하고는 약간 좀 다른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데 A0가 솔루션이라는 것은 이것에 지금 사이버 이튼 이 퍼터브드 사이버 이튼 이퀘이션의 솔루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푸사이가 제로니까 이것 제로니까 이건 당연히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이게 솔루션이라는 이야기가 FA 플러스가 뭐라는 소리예요? 이거예요. I 에타예요. 예. 어? 이 조건이라고 사실은. 이게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저기에 보면 이제 지네릭 퍼터베이션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지네릭 퍼터베이션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게 B2 플러스가 똑같은 아규먼트로 우리가 똑같은 아규먼트로 하면은 그러면은 솔루션이 없다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자, 두 번째.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오리엔터블 매니폴드가 돼요. 오리엔테이션이 어떤 오리엔테이션에 의해서 결정되냐면은 H0 우리가 여기에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거 오리엔테이션은 우리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로부터 우리가 이거 저 뭐죠? 이거 텐서 해가지고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심플리 커넥티드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쪽 파트가 제로이니까는 여기하고 여기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결정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으로부터 인듀스해지는 대신 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쨌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지금 여기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모듈의 솔루션 스페이스 모듈의 스페이스가 이게 이 퍼터베이션을 지네릭한 퍼터베이션에 대해서 이것이 뭐예요? 컴팩트 클로스드 B2 플러스가 파지티브이면은 클로스드 스무스 매니폴드의 이 디멘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의 펀더멘털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단순히 이게 펀더멘털 클래스가 존재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토폴로지컬 인비런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펀더멘털 클래스가 존재했을 때 거기에 어떤 토폴로지컬 인비런트를 얻으려면은 그 안에 어떤 코어모로지 클래스하고 펀더멘털 클래스하고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어떤 인티저를 이름 얻을 수 있는 되는 거죠. 이게. 그죠? 세 번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했던 게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게 캐릭터리스틱 라인 번들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어떤 스핀 시스터처를 선택한 거예요. 이 스핀 C 스트럭처로부터 우리가 지금 이 작업들 다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또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은, 오직 유한계의 스핀 C 스트럭처만이
이것의 디멘전이 넌 네거티브인 그런 솔루션을 가져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이게 뭐 오리엔터블이고 뭐 클로스드이고 컴팩트이고 이게 뭐 다 했는데 만약에 이것 이 기본적으로 이것이 empty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empty가 돼도 다 성립하죠. 그 경우에서도 물론 이것도 dimension이 이제 negative가 돼야겠죠. 이게.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dimension이 지금 non negative이면서 이런 이거 non negative이면서 이것이 지금 스무스, 컴팩트 이런 조건을 다 만족하는 그런 스핀시 스트럭처는 기껏해야 유한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이유는 간단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면은 이게 만약에 저런 솔루션이 있다고 해봐요. 어떤 스핀 C 스트럭처에 대해서 솔루션이 존재하고 물론 이것까지 만족하는 거 그러면은 뭘 볼 수 있냐면은 이 우리가 A 프사이가 지금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이런 솔루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트리벨이 아닌 경우예요, 지금. 이게 솔루션이 지금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여기에.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그것의 커버처의 셀프 듀얼 파트에 우리가 L2 에스티메이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것이 어떤 이 솔루션하고 상관없이 이 저 유니버셜한 컨스턴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것의 셀프 듀얼 이 커버처의 셀프 듀얼 파트의 L2놈이 어떤 유니버셜 컨스턴트 타임스 볼륨 X에 이걸 얻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엔타이 셀프 듀얼 파트 이것도 이 저거 이런 우리가 어퍼 바운드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거나 이것은 이 솔루션하고 상관이 없어요. 솔루션하고 상관없고 이 에러하고도 상관없어요. 다시 말해서 스핀 스트럭처 상관없이 만약에 어떤 솔루션이 있다면은 이 조건을 만족해요. 유니버셜하게. 응?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어떤 라인 번들이 있고 그것의 퍼스트 천 클래스라는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것의 이 저 뭐야 코어 멀티 클래스가 이거예요. 어? 자 H2에 봅시다. H2XR에 지금 이건 뭐냐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의 크기를 봤을 때 FA의 우리가 이 크기를 봤을 때 L2놈으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셀프 듀얼 파트 엔타이 셀프 듀얼 파트로 디컴포즈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크기가 이건 우리가 지금 C1L 우리가 그냥 이 2파이 I of 2파이 들어갔다고 생각합시다. 하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그 안 들어가면은 그냥 우리가 2파이 C1L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게 네? 이것이 뭐란 뜻이에요? 바운드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여기에 코에피션트가 유니버시라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솔루션이 되면은 여기서는 지금 애를 어떤 애를 선택하는지 캡티스 라이먼을 선택을 했어요. 스핀 시스터 선택해가지고 그 스핀 시스터에 대해서 우리가 솔루션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런 우리가 이 어퍼 바운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놈을 생각했더니는 이 놈은 뭐냐면 이거고 이것은 이 숫자는 어떤 어퍼 바운드 그 애라고 상관없는 어떤 어퍼 바운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H2에서 보면은 이런 우리가 이런 어퍼 바운드를 생각할 수가 있고 그죠? 그랬을 때 이걸 만족하는 이 안에 레티스 포인트 기껏이야 파이나이트예요. C1L이라는 거 이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H2XG라고 지금 인티저 코에피션트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이 어퍼 바운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어쨌든 지금 인티저 코에피션트인 것은 기껏의 유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부터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기껏해야 파이나이틀리 매니 스핀 시스처만이 이런 솔루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파지티브, 넌 네가티브이고 이게 솔루션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만족하면은 이런 어퍼바운드가 있다는 것은 C1L이 이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이거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솔루션이 아예 없는 얘들도 많이 있죠. 예. 네.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솔루션이 없으면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이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자 이걸 이용해서 정말로 이제 사이버그리튼 이퀘이션 인베리언트라는 걸 정의를 하고 싶어요. 네. 편의상 그냥 사이버그리튼 인베리언트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씁시다. 스무스 포 매니폴드에 대해서 스무스 포 매니폴드 X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항상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스무스 포 매니폴드에 대한 사이버그리튼 인베리언트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함수로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편의상 SWX라고 쓰고 이것은 스핀 C 스트럭처 이 우리가 스핀 X에서의 스핀 C 스트럭처 다 모아놓은 거 그래서 인티저로 가는 그래서 어떻게 정의되어진 거냐면은 여기에 스핀 C 스트럭처라는 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캐릭터리스틱 라인 번들 다시 말해서 이것의 퍼스트 처음 클래스가 W2의 인테그럴 리프팅인 거 X에 그런 것들 다 모아놓은 것들이 X에서의 우리의 스핀시 스트럭처들 다 모아놓은 거라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토션이 있는 경우는 상관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온톤 크로스먼드를 만들 수 있냐면은 업투 토션으로 해서 라인 번들이라는 것은 뭐였냐면은 이것의 뭐예요? 퍼스트 처음 클래스로 라인 번들이니 컴플렉스 라인 번들이니까 퍼스트 처음 클래스로 캐스트라이즈 할 수 있죠. 그래서 C1L 이것은 H2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 이 C1L이 정확하게 이거 이런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티제를 대응시키는 함수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
이럽시다. 만약에 이것에 대응하는 이 스핀 시스트럭처에 대응하는 그 솔루션 스페이스,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넌 네가티브이고 디멘전이 넌 네가티브이고 최소한 그 솔루션이 존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디멘전이 2분이었을 때 좀 좋은데 이것의 디멘전이 우리가 편의상 이걸 갖다가 2DL이라고 씁시다. 이것이 넌 네가티브이고 2분이었을 때 이것의 디멘전이 넌 네가티브이면서 2분이었으니까 우리가 2DL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솔루션 스페이스를 갖다가 우리가 적분을 해주는데 뭘로 적분이 거냐면은 일단 베타라는 세컨 코어모리티 클래스가 있어요. 그것에 DL 컷프로덕트 하면은 이걸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토폴로지컬하게 보면 뭐냐면은 이 베타라는 게 잠시 뒤에 이야기할 텐데 어떤 세컨 코어모리티 클래스예요. 그 코어모리티 클래스에 DL 프로덕트 한다는 것은 이게 세컨 코어모리티니까 2DL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이 펀더멘털 클래스로 이밸리에이션 한다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는. 만약에 이 용어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이것이 empty이거나 이것의 디멘전이 add인 경우는 우리가 제로로 우리가 정의를 해요. 이게. 여기에서 이 베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베타라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이것에 우리가 컴플리션인데 유니터리 커넥션 크로스 이거 도메인이잖아요 지금 원래 사이버게이트 뉴퀘션 도메인 아니에요. 거기에 사실은 우리가 리듀서블 솔루션 리듀서블인 거 psi가 섹션이 제로인 건 다 뺀 거예요. 거기에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그룹으로 우리가 액트를 했어요. 사실은 여기에서인데 근데 이것이 뭐다고 이 호모토피컬리 이퀴벌런트 하냐면은 CP 인피니트 프로덕트 B1 디멘전을 토러스 한 거다 하고 우리가 호모토피 이퀴벌런트 해요. 이게 사실은 이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파트가 사실은 뭐냐면은 이게 인피니트 디멘전을 이 스페이스예요. 컴플렉스 스페이스예요. 거기에 우리가 이 제로 라인을 빼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스페이스를 갖다가 여기에 이것을 이자 뭐야 제로 뺀 거예요. 그리고 이쪽 파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물론 컴플리션 한 것이고 했을 때 이 파트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면은 우리 전체 여기에서 지금 이 라인을 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라인을 뺀 거라고. 그랬을 때 지금 그걸 갖다가 이쪽으로 프로젝션 시켜가지고 이 스페이스에 이 스트레타를 봐보세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타를 보라고. 다시 말해서 그건 뭐지?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지금 이 C 인피니트니까 C 인피니트 제로에서 뺀 것에
우리가 그 스트레타를 보면은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이게 뭐가 되겠냐면은 이게 CP 인피니트가 될 거라고. 이게 S1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제로셋에 대해서는 스테빌라이저가 S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갖다가 S1으로 이 스페이스를 갖다가 S1으로 코셔트 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C 인피니트 여기에서 S1으로 코셔트 시켜 봐요.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CP 인피니트예요. 이게. 그래서 이 스페이스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이 파트 나오는 것은 이거예요. 이 파트 나오는 것은 사실은 또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X가 심플리카니트가 아니거나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거다가 호모토피 이퀴멀티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베타라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세컨 코호몰로지 이거 제너레이터가 뭐예요? 세컨 코호몰로지잖아요. 이게 그걸 베타라고 그래요. 물론 베타를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 스페이스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지금 우리가 뭐가 들어있냐면 이게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들어있는 거라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빅 스페이스에 이런 빅 스페이스가 있어요. 이런 빅 스페이스에 지금 여기에 펀더멘트 솔루션 스페이스가 있다고 지금. 그죠?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베타라는 이 세컨 이쪽 파트에 이제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세컨 코어몰로지에 그것에 이 모듈라이 스페이스의 해프 디멘전만큼 우리가 커프로덕트를 하면은 그러면 정확히 이 디멘전에 지금 이 코어몰리 클래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베타의 DL이라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밸리에이션 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봐봅시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각각의 스핀 C 스트럭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지금 이것이 지금 넌 네가티브이고 뭐 2분인 경우 기껏해야 유한계밖에 없어요. 앞에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0이 안 되는 경우 유한계밖에 없어요. 실제로 많은 경우도 0이 되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모든 이것은 인피니트 디멘전이지만은 이 캐릭터 라인들 다 모아놓은 것도 이 도메인은 인피니트 디멘전이지만은 그 중에서 넌제로를 갖는 넌제로를 갖는 경우는 유한계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 주어진 매니폴드의 사이버그리튼 인베리언트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처음에 사이버 같은 유퀘이션 정의할 때부터 뭐냐면은 매트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저 뭐죠 또 퍼터베이션이 있었죠. 이것은 G라는 것은 X의 매트릭 전체 스페이스. 이것은 이 각각의 또 매트릭에 대해서 셀프 듀얼 투폼 스페이스. G하고 H라는 이저 뭐예요 이 베리에이션이 있죠. 그 각각의 G하고 에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에 디펜드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매니폴드에 대한 스무스 매니폴드에 대한 인베리언트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죠. 이게. 그런데 다행히도 이게 지네릭한 매트릭, 지네릭한 퍼터베이션에 대해서 이것이 다 같아요. 이게. 같다는 것은 사실은 뭐냐 하면은 이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같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은 좀 더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합시다. 정의 안 돼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CP2 같은 4분의 1 C1L 제곱 마이너스 9배 A 플러스 3 시그마 한 그런 스피시스트로 그게 양수인 스피시스트럼 많이 잡으시죠. 그러면 그건 디멘전이 전부 다 그 0보다 큰데 그냥 empty다. 아니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이었을 때. 홀수이면은 다 0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때
이게 양수가 되면 거의 대부분 꽃 안에 잠깐만 기다려요. 진도 너무 빨리 나가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